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설된 7월 8일 제품 교육을 맡은 샤론 로즈 이정혜입니다. 예, 중국 센터장님들 모습 보니까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찬 것 같네요. 아무쪼록 중국의 모든 사업들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비전이 될수 있도록 잘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신설된 이 제품은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 줌 미팅을 많이 하는데 제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근데 그동안 무수히 또 많은 신제품들이 나왔잖아요. 뭐뭐 나왔나요? 마린 앰플, 겔 마스크팩, 그다음에 어제 뭐 1분 만에 품절 났죠? 아이패치, 뭐 선쿠션, 조류 오메가, 뭐 슬림 바디 쉐이크, 뭐 콜라겐,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 신제품마다 굉장히 제품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탁월해서 만족스러웠는데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을 조금 이렇게 간략한 시간에도 좀 훑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그냥 여러 제품들을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좀 특징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진행해야 될것 같으니까 짧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늘은 제가 제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진행할 건데요. 지금 슬림 바디 챌린지가 지금 8주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요 제품인 네, 슬림 바디 쉐이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림 바디 쉐이크로 이제 오늘 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고 나왔을 텐데요. 이 슬림 바디 쉐이크가 기존의 쉐이크와의 다른 장점들,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시중에 있는 제품이랑 비교해 볼때 얼마나 탁월한 체중 조정 식품인지 그러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이라고 나왔죠. 지금 현재는 그레인과 단호박만 출시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인가 이제 단품 출시가 될 거고 또 이어서 카카오와 녹차 맛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 슬림 바디보다 더 과학적인 설계다. 과학적인 설계다라는 거는 사실 이러한 다이어트의 대용식품은 그 식사를 대용했을 때 충분한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막 이런 커다란 드럼통 같은 프로틴 막 퍼드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취약한 이유는 단백질 외에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기타 식이섬유나 이러한 것들은 또 현저히 부족해서 균형 잡힌 식사에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이게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을 저희가 취급할 때 가장 고객한테 먼저 보여주고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식품의 유형이 뭘로 허가받았냐는 거죠. 이거 갖고 철저하게 체중 조절형 조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조제라는 거는 그 사람의 하루 성인이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이한 끼를 먹었을 때그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균등하게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탄수화물이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존보다 더 과학적으로 이제 탄생됐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새롭게 안 사실이 저희가 지금 인바디로 챌린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바디의 개인 목표를 보시게 되면은 체중 감량의 그 가중치는 크지 않습니다. 체지방을 줄여야 되고요. 근육을 올려야 돼요. 체지방만 줄인 것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운동을 열심히 하셔갖고 체지방은 줄었는데 그 근육이 또안 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요요가 되기 쉬운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진 체지방을 뭐가 채워줘야 되냐? 단백질이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고함량의 단백질이 들어가는 게 그러한 식단을 구성하는 게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저희 보세요. 요두 번째 새로 바뀐 거에 단백질 함량이 몇 퍼센트 증량됐다고요? 예, 20%가 증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그레인에는 단백질이 22g, 그다음에 요그 호박 맛에는 단백질이 24g으로 기존보다 단백질이 20%,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로 섭취할 단백질 용량보다 이제 좀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아마 기존에 드시던 쉐이크보다는 훨씬
포만감이 있다. 저희가 이거 한 포 이렇게 그 따라 보게 되면 500ml 그 컵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불과 55g에서 5g 정도 중량에서 한 60g으로 전체 그 그람수를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포만감을 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5g이 증량된 거에는 세 번째 가장 듀폰사에서 그 프리미엄 단백질이라고 하는 굉장한 명품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섭취를 했을 때 달라진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쉐이크 통이나 이런 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찬물에도 용해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유나 뭐 두유에 타 드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보통 다 물에 타 먹거든요. 근데 물에 타 먹어도 맛도 좋고 그리고 조금만 저어도 이렇게 뭉텅이가 짓지 않고 잘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해성이 탁월, 기존보다 탁월해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루분을 또 그 식사 대신으로 드시게 될 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뭔가 이제 그 좀 답답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소화력도 굉장히 증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제일 많이 바뀐 건 병이 없어진 거죠. 저희가 지금 바다물살 살리기 애터미가 운동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병이 사실 편의성에는 좋았지만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 맨날 버리면서 그 약간 죄책감 느꼈거든요. 근데 없어져서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형으로 충분한 용량으로 더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이크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간편하게 넘어갔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다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그 외에도 18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갖추고 식이섬유 또한 12%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약에 단백질을 요 이 한 포 정도를 섭취하려면 뭐 계란 7개 그 다이어트 하실 때 한 끼 식사로 제일 좋은 게 계란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급여원으로. 그랬을 때 계란 7개 드셔야 되는 분량이에요. 계란 7개, 돼지고기 한 500g 정도를 넘게 드셔야 되는 분량이 이 슬림바디 쉐이크 3포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폰사의 고품질 단백질을 쓰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슈프로 661221이라는 단백질 소화력을 개선시키고 용해성을 개선시키는 굉장히 좋은 고품질의 단백질 원료가 들어갔다. 그리고 아주 맛도 좋다. 그리고 그레인 맛은 이렇게 그 약간 곡물 맛이 씹혀서 그러한 것들까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량하실 분, 몸무게를 감량하실 분, 증량하실 분한테 다 해당되는 게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이죠. 그래서 환자식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주기에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감량이나 그러한 환자식으로 대용하시기에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슬림 바디에 대한 것들은 넘어가고요. 지금 슬림 바디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웬 텀블러를 이렇게 큰 걸 줬냐고 500ml짜리 주지 그랬는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반드시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먹어야 되는 게 이제 보이차 아침에 차전 잡히잖아요. 근데 둘 다 물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680ml 정도 되는 이 텀블러가 아주 적당해요. 차전 잡히를 한 250에 타셔갖고 또 이 그 한 600이나 700 정도 되는 물을 또 한 시간 내에 흡수를 하셔야지 그 배에 포만감도 주면서 변비가 되지 않거든요. 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 텀블러에 있는 그 정도 양을 타셔야 합니다. 이제 보이차도 500에서 한 요 정도 680 정도 탔을 때 딱 적당한 양이라서 여러모로 다용도로 다 쓰실 수 있 그래서 물이 다이어트 기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차트는 이제 저희 콜라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기간 동안 가장 걱정하시는 제가 이제 한 이제 60이 가까워진 분들을 지금 다이어트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얼굴 살 빠져서 늙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거 제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너 뷰티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무조건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미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빼고 싶어 하는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너 뷰티 제품으로 저희 또 콜라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콜라겐의 한번 장점 살펴보도록 할게요. 콜라겐이 안 나왔을 때는 아자몰에서 많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아자몰에서 사기보다 차라리 석류미인 먹어라 이랬는데 또 이제 석류미인과 콜라겐의 이제 또 차이점이 있죠. 석류미인은 갱년기 여성의 갱년기 장애를 줄여주고 피부의 보습에 좋다면 콜라겐은 피부 보습과 눈가 주름, 탄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외선으로 일어날 수 있는 노화도 방지해주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셔서 갱년기 장애와 두 마리 그 피부 보습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그런 분들은 석류미인을 권하시면 될 거고 철저히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니면은 피부 노화가 걱정이어서 주름 개선 탄력 이 피부 이너 뷰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콜라겐으로 선택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콜라겐을 먹어야 하냐? 예, 우리 몸에 사실 우리 몸에 이제 아까 그 구성하는 요인으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의 또 한 70%가 다 이제 그러니까 30% 정도가 콜라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피부 진피층, 진피층이 무너지면 눈가 주름이나 탄력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피층을 구성하는 70% 이상이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좀 보고요. 진피층을 구성하는 90%가 다 콜라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라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콜라겐이 20대 이후 노화가 될수록 계속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충해주는 이제 콜라겐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뭐 작년부터 거의 뭐 트렌드처럼 엄청 휩쓸고 있어요. 그 시중에 보시면 가장 작년에 매출 상승을 크게 몇백 퍼센트 이룬 회사가 에버콜라겐이라는 콜라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소비자들의 욕구, 미에 대한 욕구가 콜라겐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그래서 애터미 콜라겐은 뭐가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콜라겐은 여기 보시게 되면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좋은 콜라겐에 대한 몇 가지 그 중요한 점들을 한번 간추려 봤거든요. 일단 저희가 아자몰에서 팔았던 콜라겐과 지금의 콜라겐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품의 유형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의 유형에서 뒤를 보시면 아자몰에서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이 기타 가공식품 캔디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콜라겐이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은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콜라겐 자체가 기준고시로 등록된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인정형으로 등록하고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인정형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임상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임상을 거친다는 얘기는 우리 콜라겐을 먹고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변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 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런 콜라겐 들어갔습니다라고 받는 모든 제품에는 그냥 가공식품 기타 캔디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콜라겐이냐 하면 너래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유형을 보자고 뒷면 보시면 돼요. 제가 찾아가서 내미는 고객분들 거 다 뒤에 봤는데요. 다 캔디류였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 제일 첫 번째로 했거든요. 우리 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다. 우리는 비포 애프터 임상의 결과가 확실히 있다. 네가 이걸 먹게 되면 주름 개선은 얼마, 피부의 보습은 얼마,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는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 콜라겐의 특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콜라겐의 사이즈입니다. 형태. 우리가 옛날에 뭐 아침 프로 보면 나는 돼지 껍질 먹어서 피부 탱탱해요. 뭐 이런 거 맨날 아침 프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돼지 껍질에 대한 그 들어가 있는 젤라틴이나 이러한 것들은 분자량이 큽니다.
분자량이 커서 이 피부 진피층까지 거의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물고기, 어류에서 추출한 저분자 펩타이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애터미에 들어가는 거는 저분자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물고기 어자의 비닐린자, 그러니까 물고기의 비닐 쪽에 있는 그 추출물, 그 펩타이드가 가장 저분자고 그리고 흡수율이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추출물만을 쓴 저분자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다. 그게 저희 애터미 콜라겐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그 시중에 콜라겐 제품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저분자야. 그럼 너네도 어린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럼 물고기 어린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만약에 우리보다 가격이 혹시 이거 두 가지가 같은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용량입니다. 용량. 저희 거는 이 한 병에 최대 3,270mg의 용량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병만 드셔도 콜라겐의 그 이너뷰티를 하루에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함량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만약에 거의 고함량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흡수라는 용어가 그 제품 설명에 있는지, 그러니까 피부에 이 콜라겐이 흡수된다라는 용어를 쓸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흡수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는 임상의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용어 자체를 함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콜라겐을 하실 때는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구분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특징에 다 들어가 있죠. 요거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거는 저희는 항상 우리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의 특징은 부원료가 아주 좋다. 부원료가 이너뷰티가 목적이라면 이너뷰티에 해당하는 기타 부원료, 히알루론산, 보습에 관련되더라는 들은 건가? 엘라스틴, 세라마이드 다 보습 장벽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비타민 C, 미백에 관련된 것들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징 잡으시면 되고 무엇보다 맛이 있습니다. 다 드셔보셨죠? 물고기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약간의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도 이렇게 정제로 만들거나 먹기 쉽게 이렇게 간편하게 합니다. 근데 액상으로 먹었을 때는 그 비린내가 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착황류나 이러한 것들을 첨가하는데 저희는 천연 복숭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천연으로 이게 복숭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의해서 권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맛있게 특히 냉장고에 보관하셨을 때는 이 콜라겐의 보관 주의사항에 보면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여름철이니까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서 차게 드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콜라겐도 뭐 얘기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제품에 대한 설명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피부 고민에 대한 거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중 기능성이 바로 보습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특히 여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사실 여름철에 콜라겐 많이 드셔야 합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굉장한 대용량이다. 이게 이제 애터미 콜라겐의 특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중요한 말씀은 거의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제품에 대한 그 설명 나와 있는 부분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하시도록 보고요. 자료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제일 애정하는 제품 선쿠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보셨나요?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이 파운데이션이 묻어나고 비비크림 묻어나는 거 굉장히 사실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 선쿠션을 쓰고서 그 고민이 다 말끔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문제는 사실 우리가 선크림만 바른다고 해서 커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선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고민이 해결됐냐? 제가
그 이 선쿠션을 쓰고 딱 놀란 게 모공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 4, 50대한테 유명한 뷰티 유튜버 이 그 영상을 보니까 4, 50대가 되면 모공이 넓어져서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꼭 발라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라이머가 뭐냐면 모공이 넓어져서 요철같이 생겨진 내 피부 표현을 딱 덮어주는 거예요. 한 단계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자만 쓰는 거예요? 남자만 쓰는 거예요? 여자 남자 다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메이크업을 하듯이 그렇게 어색하고 강력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 그 이 선쿠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써보고선 와 나의 신세계. 그래서 뭐 선물하기도 굉장히 많이 하게 하고요, 팔기도 많이 팔았어요. 15,000원 내놔 무조건 사. 예, 다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일단 썬이니까 썬 SPF 50에 대한 그 자외선 차단 지수 굉장히 높게 들어갔고요. 근데 이 앞에 붙은 말을 보면 어반 실드예요. 어반은 도시라는 얘기고 실드는 이제 막아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해 광선을 다 막아줍니다.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핸드폰 하루 24시간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 나올 때 나오는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블루라이트가 왜 나쁘냐면 자외선의 UVA, UVB보다 파장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 말은 뭐냐면 UVA, UVB보다 더 진피층에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 게 바로 블루라이트입니다. 근데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기 때문에 지금 어반 실드라는 고 기능성을 지녔다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품에 대한 설명 보시게 되면 그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다는 특허를 출원해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또 뭘 차단하냐, 도시에서 올 수 있는 미세먼지. 그래서 안티폴루션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미세먼지가 저희 피 속까지 들어간다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를 딱 막을 씌워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도시에서 올 수 있는 진짜 나쁜 광선이란 광선은 뭐가 막아준다? 예, 애터미 선쿠션이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 효과,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 예, 요 특허 출원한 거 다 나와 있죠? 이런 거 다 해서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안티 폴루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액션 고기능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싹 한번 모공을 정리해주는. 그래서 남자분들도 그 그냥 맨 얼굴에 그냥 선크림 하시게 되면 또 손에 묻어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퍼프로 해서 뭐 이거 남자가 뭐 이거 할 짓이냐 이러지 마시고 예, 선크림보다 훨씬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시게 되면 아 이분 얼굴이 왠지 붓이 난다 귀티 난다 이런 거 느끼실 수가 있어서 꼭 우리 사업자분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바쁘게 숨가쁘게 제가 그 알고 있는 제가 보통 고객을 만났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들 얘기하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이 제품 요거를 수요일날 신설한 이유는 수요일날 항상 아자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자픽이 나오게 됐을 때 뭐 저도 눈 깜짝할 새 잠깐 아차 싶으면은 못 사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좋은 제품 지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고객을 확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SNS로 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SNS로 애터미에 있는 제품도 좋지만 늘상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특히 뭐 여름 계절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늘 올려주게 되면 고객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자몰 오늘 10시에 공개된 아자몰을 항상 5분 정도 프로모션을 해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자픽 한번 볼까요? 예, 아자몰은 항상 아침 10시에 오픈이 돼서 그 다음 화요일까지 공개가 되는 제품입니다. 한번 쭉 올려 내려주시고요. 예, 오늘 아자픽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잠깐 요거 볼게요. 프라이팬 이지프리 나왔는데 요거의 특징은 세라믹 코팅입니다. 세라믹은 이제 도자기 우리 그 아시죠? 도자기를 이제 세라믹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라이팬을 쓸 때 사실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들은 이 넌스틱이라 할지라도 그게 코팅이 벗겨지거나 이러게 되면 카드뮴이나 이런 중금속이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 세라믹 코팅이 그런 거에 대한 유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그 불검출로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라믹 코팅이면서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다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99,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그 침구 세트가 나왔는데 이 침구 세트 나온 동진 침장 거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이불 제가 살 때 동진 침장 거 제가 많이 샀거든요. 왜 그러냐면 1970년,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친구 회사로 제가 거의 좀 만족스러웠던 제품들은 동진 침장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조사가 동진 침장이라서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 백화점에 들어가는 쉐모아나 에린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면 차렵 이불, 그 다음에 그 베갯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드까지 해서 69,00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 볼게요. 예, 이 쿨매트는 아시죠? 예, 여름 이제 어느 때보다도 더운 폭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름에 시원하게 저희 항상 이제 그 아이스 제품 올 때 오는 그러한 젤리가 이 이불이나 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냉장고나 넣다가 이렇게 빼시면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라도 이제 차갑게 접촉할 수 있는 거라 여름에 이제 하나 준비하시면 좋은 거죠. 이거는 보니까 그 뭐 이거 다 주는 게 21,900원이 아니라 뭐 베개만 사면 여기서 얼마 또 빠지고 매트 사면 얼마 또 돗자리도 있더라고요. 돗자리는 또 더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개별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여름에 예, 삼계탕이 아니라 황제 삼계탕 드시라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해산물로 해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상품 상세보기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안전하게 여름에 배송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가격이면 전 가족이 어디 가서 외식 한 십몇만 원 주고서 황제 삼계탕 드셔야 될 거. 요새 삼계탕 막 25,000원씩 하더라고요. 황제 삼계탕. 예, 한번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품 재료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다 제품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보아르 제습기 그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밑에 예, 보랄전자 선풍기 요새 서큘라이터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아침에 나와서 아직 제품 비교는 못 해봤는데 아마 비교해 보시면은 동급 사양 그다음에 같은 브랜드 모델에서는 최고의 가성비를 지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쭉 올려 보시면 예, 건강차 약탕기로 만들 수 있는 중탕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이 일주일 동안 제시되는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아, 내 고객이 이 제품 좀 관심 있겠다 이런 거는 네이버 최저가를 찾아보셔서 같이 예, 캡처를 해갖고 보내주시게 되면 그러한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때 예, 고객 확장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이 코로나 기간에 꼭 승리하는 예, 멋진 나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